자, 그 다음에 여러분 75페이지 있지요. 자, 75페이지 무슨 등기예요? 포괄승인.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자 봅시다. 특징 쭉 나오지요. 자 봅시다. 자 이거 봐요. 요것도요. 이거 완전 논리적이에요. 자 봅시다. 갑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뭐라 합니까? 피상속인 가지요. 자, 아들을 뭐라 한다? 상속인. 이게 처음에 법대 들어오면 이거부터 헷갈려요. 자, 그래서 상속인은 아들이고 아버지를 뭐라 합니까? 비상속인. 자, 그래 봅시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매도인입니다. 여기 건물 이렇게 했어요. 건물이 있는데, 자, 을한테 팔았어요. 자, 건물을 매매를 했어요. 자, 매매를 하고 무슨 계약서가 했어요? 매매 계약서 있겠죠. 매수인입니다. 자, 매수인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병이 누가 있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가 상속인 가지요. 근데 상속인은 뭡니까? 아버지의 빚과 자산을 다 승계하지요. 이걸 뭐라 합니까? 포괄승계인 갑니다. 자,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캐요. 포괄승계인 갑니다. 승계인 가는데, 자, 봅시다. 자, 아들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어요. 지급했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뭘 해버렸어요?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이때 한번 봅시다. 이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대로 해볼게요.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면 자, 요 건물을 아들이 언제 받아요? 아버지 사망 시. 처분할 때는 뭡니까? 아들 명의로 무슨 등기 해야 되고 상속 등기 해야 되지요. 그래놓고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해줘야 된다? 이전 등기 해줘야 되지요. 그 원칙대로 하면 등기 몇 번 해요? 두 번 하잖아.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무슨 등기하고 상속 등기하고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차피 넘어갈까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게 어떻게 하냐 봐요. 갑에서 을로 바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청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죽었으니까 신청 못하잖아요. 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을 앞으로 등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 무슨 등기다? 포괄승계인의 등기예요. 자, 무슨 등기? 포괄승계인 등기. 그럼 몇 번 만에 끝내요? 한 번만에 끝내지요. 이게 됩니까? 자, 그러면 잠깐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 상속 등기가 있고 이걸 도표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가 뭐냐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예요. 등기인데 상속은 단독 신청이지요. 근데 포괄 승계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죠. 공동 신청입니다. 등기 원인은 뭐예요? 등기 원인은 상속은 원인이 뭐예요? 상속이지요. 근데 포괄 승계인 등기는 이 매매지요. 근데 이 매매인데요. 이 매매가 뭡니까? 아들이 매매 행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생전의 책이란 매매예요. 아버지 생전의 책이란 매매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생전, 생전. 살아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알겠죠? 생전 알아요. 죽기 전에. 아버지 죽기 전에 뭐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뭐예요? 매매입니다. 아시겠죠? 따로 매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생전에 뭡니까? 법률행위지요. 법률행위 매매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있지요. 상속은 보통 뭐가 되겠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되겠죠. 가족관계 증명서. 근데 이거는 포괄승계 등기는 뭐예요? 아버지 생전에 체결한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까지 등기하겠죠. 등기하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하고요 인감 증명이 있죠. 상속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단독신청이니까. 그런데 포괄승계인 등기는 뭡니까? 이건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걸 제출해야 돼요? 아버지 걸 제출해야 되고 인감 증명은 신청인 걸 제출해야 돼요. 인감 증명은 누구 거? 아들 걸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 증명은 누구 걸 제출한다? 아들 걸 제출해야 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느냐 하면
여기 이거 한번 봐요.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다 나오는데 책에 뭐를 보느냐 하면은, 자, 세 번째 줄 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자, 줄 겁시다. 특징의 세 번째 줄에. 신청 정보상의 신청인과. 자, 신청 정보상의 뭐라고? 신청인과 등기부상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다르더라도 각하하지 않은 예외가 인정된다. 줄 거예요. 각하하지 않은 뭐가 된다? 예외가 인정된다. 줄 거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등기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등기. 등기부예요. 김수경대에 있어요. 근데 신청 정보에 등기 의무자가 김현수대에 있어요. 자, 이러면 여러분, 수리예요? 각하예요? 각하입니다. 일반적인 등기는 각하예요. 일반적인 등기는. 왜 각합니까? 내 토지를 이분이 팔려고 등기 신청해요. 수리한다, 각하한다. 각하지요. 근데 포괄 승계인 등기는요, 수리합니다. 왜 그래요? 등기부 누구? 아버지. 신청은 누가 하니까? 아들이 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해됩니까? 자, 등기부 누구? 아버지. 신청은 누가 하고? 아들이 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도표하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자, 그 밑에 봐요. 2번에 보면 뭐 나와요? 대위 신청 나오지요. 자, 제일 밑에 2번에 1번 한번 봐요. 2번에 1번 보면 무슨 대위 신청 나와요?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대위 신청 나오지. 찾으세요? 자, 요것도요. 요즘은 좀 이게 한 최근에 한 7, 8년까지는 시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시험이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원래 시험이 날 확률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건 모릅니다. 뭐 계속 안 나왔으니까 계속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왔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이에요. 출제위원 마음이에요. 출제위원 마음이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하다 보면요. 이제 한 번씩요. 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한 번씩 옵니다. 교무실을 탁 두드려. 선생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래 물으면요. 선생님, 강의하실 때 시험에 나올 것만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만약에 그걸 내가 알면은요. 시험에 나올 것을 알면은 내가 강의하러 가요. 안 그러면 뭡니까? 대전역 앞에 뭡니까? 점집 하나 차리고 어떻게 돼요? 점집 하나 차리고. 이 문제만 보면 뭐예요? 100% 뭐 나온다. 이렇게 하겠어요. 뭐가 돈 많이 벌이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옛날에 에피소드도 많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잖아. 옛날에 한 5, 6년 인터넷이 그만큼 발달 안 됐잖아요. 그때 뭐라 하냐면 집안에서 강의할 때 뭐냐면요, 야, 광주에서 저쪽에 이쪽 부산 쪽에 대구 쪽에 영남 지역 쪽에서 강의할 텐데 광주에서 중개사 특수 비법 문제가 떴다 이렇게 해요. 떴다 이렇게가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안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특공대를 선발해가 보낸다 이렇게 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반적인 문제를 그냥 그려놨고, 그만큼 뭡니까? 민감하니까 하나라도 지푸라기 건지자는 거예요. 건지자는 건데. 자, 우리는 그래, 흔적도만 되겠죠. 자, 볼게. 자, 무슨 대위 신청이다?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리면 갑이 뭐가 돼요? 채무자. 을이 뭐가 돼요? 채권자 되겠죠. 채무자 뭐가 된다? 채권자 됩니다. 근데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갚아는데 돈 없다 해요.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뭡니까? 여름 때만 되면요. 해외여행 가고 뭡니까? 또 젊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는 뭐예요? 막 차 뽑아주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이따 치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 대신에요. A의 토지를
매수를 해요. 그럼 여기 매수인 되지요. 매수인 등기 굴려야 되잖아. 이 사람 매도인 되니까 등기 의무자 되지요. 매도인데 등기 의무자 됩니다. 자, 됐는데 그러면 갑하고 A가 등기소 가서 자 누구 명의로 등기해요? 갑 명의로 등기해야 되지요. 자, 샀잖아. 근데 이걸 왜 등기 안 하냐? 이 연기를 합니다. 왜 연기합니까 이걸? 저걸 갑 명의로 등기해 놓으면요 채권자가 바로 뭡니까? 가압류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차일 피일 등기를 미루고 있어요. 이해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할 등기를 대위해서 누구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채권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채무자 땅입니다. 채권자 이거 한 500만 빌려놓고 채무자 한 20억대 땅 지압을 하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요 채무자를 다른 말로 하면요. 피대위자라고 해요. 대위를 당한 자니까. 채권자를 뭐라고 합니까? 대위자라고 하지요. 대위자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대위권이다?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등기예요. 그래놓고 채권자가 바로 갑한테 뭘 걸어버려요? 가압류 걸어버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문 가지고 집행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게 무슨 권의 등기다?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이 대위는요. 표제부도 대위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갑의 건물이 있죠. 이게 지번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 뭐예요? 가압류는 바뀐 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면 채권자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 있죠. 유리하다는 말은 등기 굴지 않는 등기예요. 요건 대위가 됩니다. 대위가 되는데,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 있죠. 이건 등기 의무자라는 등기예요. 요거는 대위가 안 돼요. 대위가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봐요. 이렇게 땅을 샀죠? 그러면 채무자의 사람 늘어나죠? 늘어나면 대위해주면 뭡니까? 채권자 돈 받기 쉽겠지요? 이건 대위가 됩니다. 근데, 요 갑의 토지를요, 갑의 토지를 매도인이 되어서 있지요? 팔아버려요. 팔아버린다는 말은 등기 의무자지요? 자, 팔아버린다는 말은 뭐라고?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줄어들죠? 줄어들면 채권자 돈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건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채무자한테 유리한 등기는 대위되지만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대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채무자가 자기 땅을 파는 것은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채권자 안 해줍니다. 그건. 자, 네 번째.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봐요. 병은 누구냐면요. 을의 채권자입니다. 을의 채권자인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런데 을은 갑한 돈 받을 거 있죠. 갑은 A의 땅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채권 대위권을 행사 안 해요. 그럼 병은 누구의 채권자 대위권을? 을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저 토지를 갑 명의로 해놔요. 그럼 을이 돈 받기 쉬우면 병이 돈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겠죠? 둘 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 행사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다섯 번째. 요 대위 채권자가 있고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채무자, 피대위자가 있어요. 자, 지금 대위 채권자가 누가 등겨져요, 요 토지를? 갑이 샀으니까. 갑 명의로 등겨 놓죠? 갑 명의로 등겨 놓으면요. 이 대위, 피대위자는 뭐예요? 대위 채권자가 대신 등겨 줬기 때문에 이걸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무슨 통지다?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등기 무슨 통지? 너 앞으로 등기 완료됐다는 것을 통지해줘야 돼요. 여기에도 뭡니까? 채무자가 등기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둘 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해줘야 돼요. 둘 다 무슨 통지?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제 줍니다. 일단 이 정도 줄 한 거 볼게요. 자,
제일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 76페이지입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권리에 등기 신청을 대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유신 채권자는 자, 채권자 이름으로 자, 누구 명의로 등기해요? 채무자 땅이잖아.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한다 되어 있죠. 자,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니은의 디귿 C번 봐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에게 무슨 등기? 유리한 등기 돼야 되죠. 돼야 되는데, 자,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줄 줄 거예요.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 될 거는 허용된다, 허용 안 된다. 허용 안 된다 돼 있죠. 그럼 D번 봐요.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등기는 각구 을구지만, 자, 부동산 표시 등기도 돼야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죠. 된다 했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있죠. 채권자 대위권은 다시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죠. 다시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게 줄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번에 뭐 나와요? 대리인 등기 나오죠. 자, 무슨 등기? 대리인 등기입니다. 자, 여기 봐요. 제일 밑에 줄 여기 볼게요. 임의 대리인의 자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누구나 등기신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은 법무사 변호사 아니더라도 무관하나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자는 등기신청의 대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 대리인은 크게 봐서요. 등기신청 대리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 대리인이 있고 자, 법무사 변호사인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친구, 친척은 법무사 변호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 대리인 있죠? 친구, 친척 있잖아요. 이런 사람 내가 집 샀는데, 아, 근데 그거 등기신청 해주겠다, 대리해주겠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아, 생각해봐요. 본인이 집 샀잖아요. 사촌 동생이 뭡니까? 아, 누나야, 내 법무사 사무실 오래 있어가. 내 등기 잘한다. 어? 내가 등기 좀 해줄게. 누나야, 나한테 감사해라. 이런 얘기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거 됩니다, 그거. 되는데, 다만, 이 친구, 친척은요, 업으로는 못 합니다. 자, 뭐로 못 한다? 업으로는 못 해요. 그러니까 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요, 돈 안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법무사 굶어요, 안 굶어요? 굶잖아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업으로 하는 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무사 변호사는 뭐예요? 업을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친구 친척은 뭡니까? 대리는 할 수 있는데 뭐로는 못해요? 업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 2번에 봐요. 등기신청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들이 가능하게 돼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쌍방들이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요,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있죠. 쌍방들이 안 돼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변호사가 있죠. 원고도 대리하고 피고도 대리해서 소송을 해주는 행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요 원고 피고인데 양쪽 다 대리해가요. 요 돈 도와줘요. 그러면 요쪽에 빼낸 정보를 여기로 다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대리하지만 손해 입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법무사나 봐요.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대리돼야 안 돼요? 되지요? 보통 법무사는 뭡니까? 어느 한쪽만 받아요. 매도인, 매수인 한꺼번에 처리해 줍니까? 한꺼번에 치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등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된다, 허용 안 된다? 허용됩니다. 허용됩니다. 허용되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종속식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뭐 그렇게 보시고 쭉 넘어갑시다. 그리고 5번 한번 봐요. 대리권이 흥결된 경우 있죠? 없는 경우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대리권이 흥결된 경우를 미리 발견하면 뭐예요? 각합니다. 자, 미리 발견하면 뭐라고? 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등기됐죠?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요, 직권 말소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입니다. 우리 어느 때 직권 말소예요? 29조 1항 관할이 아닌 때, 29조 2항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거는 직권 말소지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한다? 유효로 처리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도티랍 넘겨봅시다. 일단 그 정도만 되고. 다음에
자, 80페이지 뭐 나와요? 전자신청. 자, 봅시다. 자, 80페이지 뭐 나온다? 전자신청. 자, 찾았어요? 오늘 전자신청하고 마칠게요. 알겠죠? 마치고. 자, 봅시다. 여러분, 잠깐 내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전자신청 한번 봅시다. 지금 봐요. 이분하고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럼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두 당사자가 뭡니까? 직접 가서 등기 신청하지요. 요거는 셀프 등기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거. 법무사한테 안 맡기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둘이가 집을 사고 팔았잖아. 누구를 콜해요? 법무사 콜하면 법무사 사무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법무사 쪽에서 직접 가서 등기 신청하지요. 이해됩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인데, 그건 직접 방문 신청하는 거고, 지금 그게 아니고요. 뭘 하냐면, 인터넷에 의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슨 신청한다? 전자신청 갑니다. 무슨 신청? 전자신청이에요. 그럼 옆 페이지에 봐봐요. 옆 페이지에. 아, 옆 페이지가 이거 80페이지 밑에 봐요. 80페이지 밑에 보면 2번에 무슨 등록 나와요? 사용자 등록 나오죠. 무슨 등록? 사용자 등록 나옵니다.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용자 등록이 먼저예요? 전자신청이 먼저예요? 여러분, 전자신청하려면 인터넷 해온 아이디가 있어야 되죠. 나도 아이디가 있습니다. 무슨 아이디가 있냐면 HUMANE21C입니다. 근데 아이디인데 거의 대부분 아이디를 이 아이디를 씁니다. 자, 이 아이디가 뜻이 심오하지요. 자, 2000년대에 지었는데 21세기를 맞이하여 휴메인이 뜻이 뭐냐?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나는 글자 하나 작명할 때도 철학적으로 지어요. 자, 봅시다. 지금 인간답게 못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럼 보여.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뭐라 합니까? 사용자 등록해요. 인터넷에 온 아이디 만들고 이메일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거 전자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용자 등록이 먼저예요? 전자신청이 먼저예요? 사용자 등록이 있어야 뭐 전자신청할 거 아니에요. 뭐가 먼저다? 사용자 등록이 먼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하냐 볼게요. 사용자 등록부터 먼저 볼게요. 당사자나 외국인이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등록을 할 수 있고. 자, 외국인은 뭡니까?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을 한 자나 국내 거소신고를 부여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무사, 변호사가 무슨 등록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법무사, 변호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격자 대리인 갑니다. 자, 무슨 대리인? 자격을 갖춘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무슨 등록할 수 있다? 무슨 등록 뭐 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사용 등록할 때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제가 특징이 있는데, 책에 다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반드시 뭡니까? 사용 등록할 때는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돼요. 자, 반드시 무슨 출석? 이 가지고 시험 문제를 몇 번 냈어요. 자,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을 할 때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시켜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O다 X다. X지요. 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뭐 나가야 된다? 직접 나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직접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사용자 등록은요. 관할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느 등교소나 다 무슨 등록이 된다? 사용자 등록이 됩니다. 정말 이해돼요? 관할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 증명 정보와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자, 발행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주소 증명 정보와 뭘 제출한다?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됐어요? 됐고. 거기 책에 다 있죠? 다 있고. 자, 거기에 다 있잖아, 거기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 2번 한번 봐봐요. 제일 위에 2번. 사용자 등록에 무슨 기간 나와요? 유효기간 나오죠. 찾으세요?
여러분,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입니다. 몇 년? 3년. 그 유효기간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유효기간 뭐 하면? 경과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 유효기간 위에 봐요.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연장기간 몇 년? 3년.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다 했죠? 자, 그럼 시험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때 유효기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3년이다. O다 X다. X입니다. 경과는 연장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연장은 언제예요? 유효기간 미리 하는 거예요.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사용 등록 이제 다 끝냈어요. 다 끝냈고. 자, 그 다음에 전자신청입니다. 자, 그럼 전자신청을 잡아요. 사용자 등, 이제 전자신청이에요. 사용자 등록을 한 당사자나 외국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죠. 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가 전자신청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내가 물어볼게요.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우리가 전자신청할 때 있죠.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전자신청을 맡길 때 당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O다 X다.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전자신청을 맡길 때 당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O다 X다. X입니다. X.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요. 이분이 지금 법무사인데 사용등록을 한 법무사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가 뭡니까? 전자신청할 때요. 우리도 사용등록하고 맡겨야 돼요. 그냥 맡기면 돼요. 그냥 맡기면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사용등록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시험 나온 적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아, 그런 비슷한 질문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아,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 했잖아. 반드시 직접 출석. 그러면 아까는 이런 말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할 때,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시켜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O다 X다. X지요. 그 말입니다. 그 말. 그거는 뭐예요? 직접 나가라는 거예요. 직접 나가 사용도 하는 거고. 이거는 전자신청이에요. 전자신청. 무슨 신청? 전자신청. 자, 됐고.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전자신청할 때는요. 여러분. 출석주의가 적용이 돼요? 면제가 돼요? 면제되지요. 컴퓨터에서 앉아서 하니까. 뭐 된다? 면제되지요. 자, 몇 가지 주의할 것은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있지요. 종중 문중 이런 거예요. 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또 뭐도 못한다. 전자 신청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 전자신청도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좀 주의할 것은 전자증명서를 첨부한 법인은, 자, 법인은 전자신청을 해요. 되는데 요 전자증명의 증명의 이용 등록을 하면, 이용 등록을 하면 망수 본다. 사용자 등록을 망수 본다.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증명을 이용 등록을 하면 사용자 등록을 뭐라고?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은요, 전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용 등록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이야기고. 자, 됐고. 자, 그 다음 여러분 81페이지 있죠. 맨 마지막 줄에 있죠. 맨 마지막 줄에 줄 거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81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보낼 때는, 송신은 보내는 거예요. 수신은 뭡니까? 받는 거고. 보낼 때는 인감 증명 정보에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감 증명하고 공인인증서는 다 신분이잖아, 신분. 신분 확인 안 해요. 그럼 공인인증서를 보냈을 때는 이미 확인됐잖아요. 확인됐으니까 뭡니까? 인감 증명서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 다 됐고요. 다 됐고. 자, 여러분, 뒷페이지 한번 봅시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뒷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요 문제를 풀고 마칠게요. 자, 전자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자가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서도 같이 송신한다. X지요, X. 방금 했잖아, X고. 두 번째, 등기신청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사용등록 해야 되지요. 등록이 유효기한 몇 년? 3년. 요때 요 문제도 약간 의문감이 있습니다. 대리인 하는 것도요. 이 기출문제인데, 밑에다가 정확한 뜻은 뭡니까? 밑에다가 법무사 변수를 적어놔요. 대리인 밑에다가 뭘 적어놓는다? 법무사 변호사를 적어놔요. 그때 그 당시도 여기 요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어요. 법무사 변호사입니다. 알겠죠? 대리인. 자, 그 다음에, 어? 그렇지. 법무사 변호사면 들어가면 당사자가 아니지. 그 당사자는 우리 일반인이고. 자, 그 다음에, 전자신청에 보증하는 거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건데, 등기하는 보증사유를 등록을 반드시 전자우편, 보증은요, 이 전자우편 반드시는 아니고요. 어느 걸 써도 다 무방합니다. 무방하니까 뭐 틀렸고. 그 다음에 법인한 사단자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법인한 사단자는 뭡니까? 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이미 대리는 뭐라 했어요?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전자신청 못한다 했죠. 근데 여기 봐요. 법인한 사단인 게 그 사단의 대표자가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틀렸고. 5번은 내가 써봐. 여러분, 전자신청을 했지요. 전자신청을 하면은요, 전자신청에 치아 있죠, 치아. 치아는 전자신청 이제 걷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요, 전자적으로 해야 돼요. 전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전자신청을 하면은, 전자신청에 치아는 뭐로 한다? 전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틀렸으니까. 자, 그래서 몇 번이 맞다고 해야 돼요? 2번이 맞다고 해야 되지요. 자,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주에 뭡니까? 등기 완료 후에 절차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도 상당히 많이 나갔지요. 지적부터 제가 쭉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오늘 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오늘 동영상이 바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이거 한 번 더 들어요. 알겠죠? 안 그러면, 한 번 더 듣기 싫으면은요, 저녁에 나와요, 저녁에. 알겠죠? 저녁에 내 얼굴 봐도, 내 얼굴 다시 봐도 뭡니까? 여러분, 기분이 프레시 하잖아요.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